사진 속 조이 리사 씨의 앞머리는 정형적인 뱅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분의 앞머리 시작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포레스타 청담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영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인스타에서는 쭈드레로 활동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얼루어의 스타일 마스터로 초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뭐죠?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사진 속 조이 리사 씨의 앞머리는 정형적인 뱅인데요. 눈썹을 덮을 정도의 길이로 앞머리를 일자로 자른 스타일을 뱅이라고 해요. 일자로 댕강 이렇게 자른 느낌? 차이점이 있다면 두 분의 앞머리 시작점이 달라요. 리사 씨는 정수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앞머리, 그리고 조이 씨는 헤어라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앞머리여서 길이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은. 풀뱅을 하실 거라면 딱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얼굴형에 맞춰서 양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사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얼굴형 비율을 봤을 때 하관이 좀 작고 이마가 조금 더 넓으신 편이잖아요.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셔가지고 풀뱅이 답답함 없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데뷔 초부터 풀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이 풀뱅을 하실 때는 너무 헤어라인에서 가깝게 양을 조금만 잡고 풀뱅을 하시는 것보다 아예 그냥 과감하게 정수리에서부터 내려서 무겁게 풀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조이 씨는 이마가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 보이는 스타일이신데 이럴 때 정수리에서부터 풀뱅을 내리게 되면 자칫 얼굴이 더 이렇게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라인 한 1cm에서 2cm 정도 올라온 곳에서부터 풀뱅을 내려주시고 눈썹 선이나 살짝 더 짧게 하시면 좀더 이렇게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비율이 더 맞아 보이죠? 옆에 굴곡이 있는 분들은 뱅이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조이 씨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굴곡이 없어요. 광대가 튀어나왔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매끈한 얼굴형이어서 풀뱅을 해도 이게 예쁘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조이 씨는 삭발을 해놔도 예쁘실 것 같습니다. 앞머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얼굴의 면적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앞머리 양 그리고 길이를 얼굴형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광대가 좀 나와 있으신데 풀뱅을 너무 옆까지 다 잘라버리면은 광대가 더 부각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한 눈썹 딱이 길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좀 여기 옆에가 좀 보완이 되죠. 나의 얼굴형을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좁은 이마에 약간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시스루뱅 같은 느낌을 앞머리를 너무 무겁게는 내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헤어라인 1cm에서 2cm 정도 내려주시고 옆에 이렇게 연결을 좀 해서 광대를 좀 가릴 수 있도록 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풀면 좀 여기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좀 묶거나 아니면 어깨 기장 정도의 컷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히려 눈썹 위로 이렇게 짧게 처피뱅 느낌으로 하시는 게좀더 러블리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단, 얼굴이 가로로 넓으시거나 광대랑 턱 라인이 각진 경우에는 짧은 앞머리가 이렇게 단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해 주세요. 네, 앞머리이기 때문에 피부에 유분을 잡아주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HD 파우더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는 이제 기름지고 처진 머리를 소생시켜주는 드라이 샴푸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뿌리시면은 드라이 파우더가 하얘져요. 그래서 20-30cm 정도 띄어진 상태에서 흘러가지고 두피 위주로 이런 식으로 흩날리듯이 살짝만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뽀송뽀송해져요. 요즘엔 또 헤어 픽스랑 드라이 샴푸 기능이 합쳐져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머리 말리기 전에 두피나 이제 끝머리 위주로 아주 살짝만, 이건 또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살짝만 뿌려놓고 머리 말리시고 스타일링 해주시면은 좀더 뽀송뽀송하게 오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확실히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앞머리 펌을 하시게 되면은 좀 약간 인위적이고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효진 언니처럼 그 동백꽃 드라마에서 보면 뽕 이렇게 사라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 펌을 하시는 게 맞고, 그거는 싫으시다 하시면 롤빗을 사용해서 드라이를 하고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앞머리 양이 많아질수록 롤빗으로 자연스럽게 볼륨을 살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7호 사이즈나 5호 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 내가 남들보다는 약간 긴 앞머리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은 7호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워낙에 좀 짧은 앞머리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5호 사이즈를 추천드려요. 브랜드마다 호수가 다 있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롤빗 안에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5호 사이즈를 요 크기가 100원짜리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예요. 7호 사이즈는 약간 500원 동전 크기만한. 여기 뿌리 부분이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게 되면은 여기가 안 말렸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안 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뿌리를 들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텐션감을 이용해서 말아주셔야 돼요. 뿌리서부터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사는 앞머리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머리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끝에 이렇게 컬 있는 거랑 뿌리는 살고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지는 앞머리가 있잖아요. 컬을 주면서 앞머리 드라이 하실 때는 뿌리 들은 상태에서 굴려서 빼주시고, 끝에를 좀 자연스럽게 빼고 싶으시다 하면은 뿌리를 들은 상태에서 위로만 쭉 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오늘 뱅헤어에 관한 답변들을 드려보았는데요. 뱅헤어 하실 때는 얼굴형과 얼굴에서 이마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리고 앞머리의 양, 그리고 앞머리의 컬감 정도를 생각해서 디자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얼루어의 헤어마스터 쭈드레였고요. 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